이펙터를 사랑하는 네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저희가 네. 좀 영상을 몰아 찍고 있습니다. 네. 몰아 찍고 있는데 저희 사운드 오퍼를 보는 커너 씨가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관계로 네. 저희가 오늘 압축해서 정말 제대로 빨리 철저하게 리뷰를 진행을 한번 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환절기입니다. 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오리진 이펙트의 할시온 블루 오버드라이브를 만나보겠습니다. 마샬의 블루스 브레이크 페달에서 영감을 받은 할시온 블루 오버드라이브는 부드러운 클리핑 회로와 넓은 중음역대 강조를 통해 블루스 브레이커 특유의 두꺼우면서도 명확한 톤을 제공합니다. 보이스 스위치의 모드 설정에서 추가 게인과 저음을 더할 수 있으며 이전보다 더 뛰어난 뉘앙스와 반응성을 갖춘 클래식 오버드라이브 톤을 얻을 수 있다. 이 할시온 시리즈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할시온 그린이 나왔을 때 그죠? 그게 할시온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할시온으로 리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골드가 나왔고 클론 센타우로 사운드를 담은 그다음에 이제 블루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시리즈가 너무 사랑스럽고요. 외관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그리고 이 케이스 자체에서 주는 신뢰감 그죠. 모든 부분들이 정말 라이브 뮤지션에게 정말 완전히 특화되어 있는 멋진 이펙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도 그 할시온 블루에서 그 사운드 명맥을 이어갈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이펙터의 출력 레벨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이펙터의 드라이브 양을 조절합니다. 드라이 클린 신호의 레벨을 제어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어댑티브 서키트리 이 스위치를 사용해 어댑티브 톤과 스톡 클린 톤을 전환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보이스 드라이브 보이스를 전환합니다. 네. 아,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팬더고요. 드라이브량을 좀 조절을 해볼게요. 네. 바꿔보고요. 네. 어, 그렇죠.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좀 쓸 수 있겠죠.
좋습니다. 볼륨을 좀 줄인 상태에서 역시나 안 드라이브. 좋을 수가 없네요. 네, 드라이브를 또 높여볼게요. 상태에서 톤을 조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진짜 시원하네요. 굉장히 고급지죠. 어댑티브 서키트리. 네. 지금 궁금해요. 마샬로 해볼게요. 다시 팬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다시 블루스 브레이커 모드에서 연주를 해주시면 제가 드라이 노브를 한번 돌리면서 사운드의 변화를 한번 네.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믹스 노브처럼 이 비율을 조절하는 느낌이 아니라 더해주네요. 그죠? 드라이 볼륨을 계속해서 올려주면서 연주자가 원하는 위치에 두고 네네네.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저는 이 할시온 시리즈를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펙터 복각된 다양한 이펙터 중에서는 탑티어다 항상. 왜냐면은 이제 할시온 그린을 저희가 만났을 때도 튜브 스크리머 기어를 복각한 페달 중에 탑티어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이 친구 역시 그런 부분들이 보여주고 저는 이 오리진 이펙치에서 이 오리지널 페달을 복각을 할 때 항상 그 제공하는 오리진 이펙치만의 밸런스 맞습니다. 그 통 캐릭터는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뛰어난 밸런스를 만들어주고 동시에 높은 해상도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블루스 브레이커에 대한 매력을 알고 계신 연주자라면 꼭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리진 이펙치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가격이 일반적인 이펙터들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네네네. 네, 비싸긴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운동할 때도 장비를 살 때 합리적인 가격의 다양한 장비를 쓰다가 결국에는 몸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고가의 장비를 드리고 그걸로 평생 가거든요. 블루스 브레이커로 끝장을 보겠다라는 분들은 한 번에 이쪽으로 와도 전혀
이 실패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비싼 가격조차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물건을 살 때 그 가격 때 물건은 마음에 드는데 가격 때문에 고민이라면 그 물건을 사라고 많은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격을 통해서 어떤 갈등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고 그 어떤 그 내가 생각했던 퀄리티가 떨어지는 제품을 사게 되면 이중 지출이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엔 그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오리진 이펙트들의 페달은 마치 어떠한 장인들이 뭐 이 제품도 이미 뭐 그런 느낌이지만 뭐 수공에 똑같은 작품들이 있다면 정말 최고급 소재만 써서 정말 정성 들여 만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느꼈지만은 이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다. 근데 이제 여러분 뭐 그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펙트 안에서 뭔가 좀 더 투박하고 뭔가 좀 정돈되지 않은 그 약간 날선 어떠한 야성적인 그런 톤을 원한다고 하면은 오리진 임팩트에서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리진 임팩트는 그런 느낌도 주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러움을 그렇죠. 한 스푼 더 더하고 정교한 느낌이죠. 네, 마무리를 탁 지어서 사운드 밸런스가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좋게 나가게끔 하게 설계됐다라고 늘 저희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뭔가 굉장히 좀 사운드에 이제 빈티지 쪽으로 가기보다는 훨씬 더 좀 다듬어지고 그 안에서도 그 색깔 자체를 잃지 않고 잘 가는 페달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페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나 기대한 만큼 멋진 사운드를 내주었고요. 은총 씨 먼저 오리진 이펙트의 할시온 블루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고급 와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엄청나게 비싼 와인들도 많겠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썼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좋은 와인들의 그 퀄리티가 뭐 몰라요. 저는 와인 잘 먹을 줄 모릅니다만 진짜 그 남미 갔을 때 칠레에서 먹어봤던 그 좀 괜찮은 와인들 네. 거기 현지에서 하면 싸요. 싼데 그게 한국 들어왔을 때 한 몇십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보통 우리가 편의점 가면은 뭐 만 원짜리 와인도 있고 3만 원짜리 와인 정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4-50만 원짜리 정도 와인만 먹어봐도 오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처럼 이 이펙터 쪽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지금 아날로그 페달 중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굉장히 하이엔드 고급 페달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계의 새로운 스탠다드 할시온 시리즈. 이 할시온 그린, 할시온 골드, 할시온 블루 어떤 거 하나 빠지지 않았고요. 이 각 카테고리별 자신이 원하는 드라이브 사운드를 생각을 하고 클론이면 클론, 튜브 스크림하면 튜브 스크리머, 블루스 브레이커면 블루스 브레이커. 원하시는 대로 컬러를 구입하셔도 어떤 제품이든 전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할시온 블루와 할시온 그린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